여자입니다. 태국 여행 안고 통화상품으로 오면 이런 경우 뭐네? 맞죠? 뭐 여기는 현지인들 이용하는데요. 지금 이 큰 시장에 외국인이 우리 세 명밖에 없어요. 현지인들이 즐기는 가격이 되게 싸요. 자, 더 중요한 거. 즉흥적으로 일어난 이벤트는요, 여행 정보에 절대 안 든대요. 동네에서 얼마 안 떨어진, 뭐, 걸어서도 올 수 있는 곳인데, 막, 음악 소리 나고, 뭐, 축제 현장인데, 이게 도대체, 태국은 맨날 축제예요? 진짜로. 결혼은 10분 결혼식 하자. 저녁 5시부터 새벽 2시까지. 바로 소리를 부르게. 이거는 저작권 안 걸립니다. 이 사람들한테 놀라고 작정을 했어.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하는 거냐면은 저쪽 뒤쪽에 그 술을 사. 네. 술을 사서 여기 자리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거야. 구경하면서. 공연 보면서. 여기 어디에? 빅시? 빅시. 빅시. 잠깐만. 빅시 엑스트라. 이게 뭐 대형 쇼핑몰이에요. 이게 지금 보이시는 여기 행사장이에요. 이게 전부 다 원래는 주차장이래요. 근데 가끔씩 이런 이벤트들을 하는데 이 옷가게 식당들이 한 팀이래요. 그룹이래요. 그리고 이 쇼핑몰이랑 소문을 못 나는 거예요. 예약을 걸어가지고 혼자가 되면은 자기 깔고 한 달 동안 하는 거야. 근데 이런 게 여기뿐 아니라 여기가 유일한 게 아니라 여러 곳 사방팔방. 사실 제가 광주에 있으면서 이런 축제는 한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말거든요. 간단하지 않아요? 근데 여기 광고군요. 짧아도 2주. 2주. 그런데 이런 게 곳곳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대요. 사람이 적은 것도 아니야. 낮엔 더 많을 거야. 맨날 축제. 시장마다 그냥 동네에서 축제를 해요. 막 이런 식으로. 정말 우리 한국을 뭐 흥과 축제의 민족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못 따라가요. 노상에서 장사하는 데고요. 이게 명색이 그래도 브랜드 있는 백화점이에요. 백화점 이렇게 늦게까지 해? 나 이거 먹은 경험 있어. 맛있어 보여서 이거 샀어요. 이거.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. 이거 사람들이 셀프로 그냥 먹나봐요. 여기도 있어요. 이런 거. 여기다가 야채를 넣는 거? 이렇게? 아, 야채를 넣는 거래요. 어허. 맞은편에 아가씨가 아니고요. 그 아니죠? 가격을 어떻게 봤는지 몰라. 이것저것 좀 묵하게 담았어.
1200원이에요. 어떡하? 이거 문엄도 같다. 400원. 여기 되게 싸요. 내가 좋아하는 벌레다. 저거 보면 더 크다. 매출이하는 것 같아요. 야시장에 이런 이벤트들을 간혹 한대요. 정신없어. 와, 보기 겁나 멀네 오늘. 10개 2,200원이에요. 매출이 써있대요. 양이 엄청 많아요.
그들이 선택한 마지막 디저트는 이 집이에요. 항상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달달한 음료를 하나를 사서 들어갑니다. 카피한 거네. 태국 오시면 이런 광경은 그냥 사바디카. 총 잡았습니다. 여기 있는 걸 작은 걸 서른 개를 맞추면요, 아래에 있는 걸 큰 걸 준대요. 이게 얼마예요? 100바트. 두 개 다 100바트? 이게 50바트, 50바트. 100바트를 저걸로 투자해야지 승률이 있다는 거죠. 저거 9번레인. 아, 얘 저렇게 걸쳐놨구나. 한 놈이 빠져야 되겠네. 오호! 오호! 뭐 줘요? 작은 거 줘요? We have bell. 아, 작은 거. 아, 라부부. 네, 라부부였어. 나 클린 클린하지 키워 내가. 하하. 그래. 형 이거 어른들은 못하죠? 어른 될걸? 이거 구멍이 들어갈 수 있나? 이번에 어른이 된, 어른도 됐던 것 같은데? 일로 와봐. 다음에 뵙겠습니다.